이번 시간은 16비트 리듬을 통해서 왓츠업이라는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 B마이너라는 코드를 잘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이제 이 노래를 칠 수가 있어요. 하나씩 같이 배워볼게요. 자, 먼저 왼손을 맞고요. 16비트를 먼저 쳐볼게요. 16비트는 한 마디에 한 박자씩 총 4개를 쳐가지고 4, 4, 16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16번 음표를 16번 쳐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박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한 박자에 하나씩 쳐주는 걸 4비트 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한 박자에 이렇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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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박자가 있으면 두 개씩 쳐주는 거예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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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이제 8비트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한 박자에 네 개씩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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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6비트 준비. 하나, 둘, 셋, 넷. 따따따따따따따 셋, 넷. 하나, 둘, 셋, 넷.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박자에 4개씩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왓츠업을 이제 리듬을 치기 전에 앞서서 왓츠업 리듬을 한번 살펴보면 네, 요런 리듬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리듬을 4박자로 끊어서 보면 첫 번째 박자부터 해보면 다운, 다운, 업 요런 리듬을 쳐주시면 돼요. 1, 2, 3, 4 중에 2번을 빼고 치는 거예요. 1, 2, 3, 4 다운, 다시 한번요. 1, 2, 3, 4 중에 2번을 빼고 치는 거예요. 1, 2, 3, 4. 2번은 허스트로크. 1, 2, 3, 4. 자, 이거를 이어서 쳐보면 1, 3, 4. 1, 2, 3, 4. 1, 2, 3, 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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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런 박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박자도 똑같아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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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그래서 첫 번째 박자와 두 번째 박자는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요 리듬으로 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박자는 1, 2, 3, 4 네 개를 다 연주해 줍니다. 1, 2, 3, 4, 1, 2, 3, 4. 자, 그래서 1, 2, 3, 3박자를 합치면 1, 3, 4, 1, 3, 4, 1, 2, 3, 4 여기까지 되죠. 이제 나머지 네 번째 박자 하나는 1을 빼고 칩니다. 1, 2, 3, 4 1, 2, 3, 4 첫 번째 1을 헛스윙을 해주고요. 헛스트로크 해주고 2, 3, 4의 연주를 해주는 거죠. 그럼 1, 2, 3, 4 박자를 합치면 1, 3, 4, 1, 3, 4, 1, 2, 3, 4, 1, 2, 3, 4, 1, 3, 4, 1, 3, 4, 1, 2, 3, 4, 1, 2, 3, 4. 자, 얘를 코드 잡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코드를 잘 반복해서요. 16비트 리듬을 적용해서 왓츠업을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